마지막 밤을 뜬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.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 조계산 계곡입니다. 1년 만에 다시 찾은 조계산. 세 번째 조계산에 왔는데 오늘 사실은 저 정상 올라가서 보리밥집을 한번 가서 보리밥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시 변암사 쪽으로 원점 회귀 하고 있습니다. 조계산 계곡입니다. 8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. 순천에도 코로나가 15명이 나왔다는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늦게 나왔습니다. 조계산
산에서 마스크 껴보기 처음입니다.